신종 코로나의 발원지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곳에선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인 박쥐 등의 야생동물들이 식용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가 금지됐지만 SNS를 통한 불법 거래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중국에서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서 야생동물을 유통한 업자가 붙잡혔는데요. 이 사람의 냉동창고를 열어보니까 무려 300마리가 넘는 야생동물 사체가 있었다고 해요. 새 250마리를 포함해 다람쥐와 너구리, 멸종위기종인 사까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몰래 거래되는 야생동물 시장의 규모 1조 7천억 원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야생동물 불법 거래는 멸종위기 동물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도 위협합니다. 사람에게 발생하는 감염증의 약 70%가 야생동물에게서 온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사스가 유행하던 2002년에도 야생동물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까지 겪게 됐는데 이거 느끼는 바가 없는 걸까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어디어디를 돌아다녔다더라,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이라더라, 뭐 이런 거요. 단톡방에서 시작된 소문이 SNS를 타고 확산됐지만 상당수가 가짜뉴스로 밝혀졌죠. 피가 묻은 듯한 마스크가 발견됐다? 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다? 이것도 역시 허위 사실로 밝혀져서 방심위가 삭제 조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더라는데요. 서울에서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된 남성이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고 주장해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이 사람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고요.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었어요. 광주에서는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119에 장난 전화를 한 사람이 경범죄로 입건됐고요. 울산에서는 택시기사에게 비슷한 거짓말을 한 승객이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그래도 다들 불안해하는데 이런 장난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제 오늘 부쩍 추웠죠? 이럴 때일수록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